안녕하세요. 종이 한주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종이접기는 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생긴 종이접기를 해보겠습니다. 색종이는 한장 필요하고요. 양면이면은 겉에 부분이 색깔이 있겠죠? 안에는 그림 있는 부분으로. 단면, 양면 상관은 없어요. 자, 먼저 내가 보이는 부분으로 세모를 두번 접겠습니다. 다시 펼쳐서 방석 접기 해줄 거예요. 그림이 보이게 방석 접기. 방석 접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색종이를 뒤집어서 두 곳만, 마주보는 두 곳만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볼게요. 다음에 색종이를 뒤집어서 이 펼쳐지는 부분을 양쪽에서 끝 모서리까지 접겠습니다. 펼쳐서 접어주기. 색종이를 이제 뒤집어서 양쪽 끝부분을 문접기 해줄 건데 중간에 선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순 있겠지만 양쪽 부분을 중심선, 아니, 중심까지 접어줄게요. 중심에 먼저 맞춰주고, 근데 뒤에 보면은 살짝 보이긴 해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색종이를 돌려서 색깔이 다르죠? 이 부분 선을 접어줄게요. 밑에 부분 먼저 접었다가 피면 됩니다. 이쪽 부분도 중간까지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문접기 했던 부분을 살짝 들춘 다음에 양쪽 끝에 두 장이 보이시죠? 이 부분 중에서 끝쪽을 제외한 안쪽 있는 색종이를 선 따라서 그대로 접어줄 건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선을 창조하지 마세요. 접을 때막내 마음대로 선을 창조해서 접으면 안 되고 그대로 우리가 다 접어 놓은 선이 있어요. 그선 따라서 그대로 접기만 하면 돼요. 내가 선을 만들지 말고 손가락, 검지손가락을 넣어서 안쪽으로 당겨주세요. 안쪽으로 접고 지금 이렇게 그대로 접히는 부분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접으면 됩니다. 이렇게 접히죠? 접혔던 부분은 살짝씩 펴주고. 자, 밑에 부분은 종이를 남기지 않고 한꺼번에 접어줄 거예요. 이거 선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선 그대로 안으로 넣어주고.
검지로 넣어주고 그대로 접힌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안쪽까지 끝까지 접고 끝까지 넣고 접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상자 접기를 많이 했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이렇게 예쁜 고양이 모양의 상자가 완성이 됐습니다.